이제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이고 쉽고 적어보는 강의가 교실 가는 거보다 낫다. 맞죠. 네. 만약 강의가 다 스마트 세상에 올라간다면 교육은 혁신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연결하자. 이걸 하는 거고, 이제 그거의 첫 작은 단계로 판라로 가자. 큰 찬이에서 작은 그렇지. 메시지 가자. 이걸 해서 저는 이 팔라우에 있는 공간과 한국에 있는 공간을 우리 기술로 연결하겠다. 맞아. 버처리 항공관처럼 느끼게 하고 선생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이거 이 팔라우에 이 학교에 이걸 넣고 한국에서 이런 데서 보게 하는, 한국에 보는 교실인데 팔라우는 이 실제 팔라우 교실이에요. 거기다 우리 장비를 넣어서 일로 날리는. 그 얘를 여기다 다 넣게 되면 앞으로 그 교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팔라우 교실, 한국 교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받을 때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보는, 이걸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보고서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 눈이 애들이 교실 안에 전부 동시 눈 맞춤. 이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근데 그치. 교실 하면 얘 봐야지 쟤 봐야지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를 하면 정면, 정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한국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뭐그 강사들 오면 한 달씩 찍어야 되니까 숙박시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은 자금 때문에 두 개만 이번에 샀습니다. 사서. 팔라우 학생들이, 팔라우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팔라우 학생하고 같이 나오죠. 나오면서 이게 소위 그 무드리라는 거가 이제 LMS에 올라가면 다 학교가 끝난다.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저는 세계 최고급 교육 학생을 육성하겠다. 최고 학생을 만든 미국식 수업과 첨단 밀레니엄을 합병한 하이브리드 기숙 학교를 하겠다. 이거 완전히 공부. 전부 자기 공부하는 방법만. 자기 스타일로. 이 동영상 짧게. 그래서 그 PBL 수업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걸로 미래교육 수업을 한다. 미네르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팔라우 학교 졸업장을 따지만 미국 SAT 같은 거 1등 다 만들어내겠다. 애들은 학원 가서 듣는 시간에 애들은 혼자 공부해서 가게 하겠다. 비대면 학생이 얘기한다라면은 이게 우리가 만든 화상회의입니다. 저방이 나오고 있잖아요. 팔라우에게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 대면 학생이 질문하면 대면 학생한테 갖다 놓으면 대면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대면, 비대면 학생이 저 공간에서 만나는 버추얼 공간. 그 수업 방식으로 선생님 강의할 때, 학생들이 뭐 발표할 때는 다 이렇게 나와. 발표이죠. 그런 거에 이제 배경 스튜디오 만들고 이런 걸다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제가 세미나를 하라고 그래서 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앞을 보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업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이게 따라서 프로젝트에 나가고 저는 강당 뒤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 발표를 할때 나만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깜깜한 데서 이 파워포인트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보여왔고.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4:30 p.m. here. 실험하지. 이것도 프랑스에 있는 레무브 이러닝 센터장이 코엑스로 한 강의. 이렇게 하는 강의하고 그냥 강의하고 누가 나냐. 아까 그 기술로 결혼식장 같은 거, 파사드로 만드는데 난 저게 바다, 물속 이걸 만들어서 버추얼 잠수함을 아쿠아리움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기술자들을 전부, 이게 또 스포츠 제가 만들 못하다 그 이걸 가지고서 이런 잠수함을 타면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롯데월드 타워 VR을 MBC가 찍은 거예요. 난 저기다 한번 태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만든 했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얼마나 재밌으면 게임이. 저거 이제 모타 이거 해서 저 헬스 스포츠 가자. 그래서 이 장비 설계를 다 해서 지금 레디 되는 거예요. 이제 모타만 나오면 이제 다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데, 나는 이 헬스장에 헬스클럽에 저이 트레드밀 머신 있죠. 이거 교차기. 저거 한 대씩 들어가면 전 세계 100만 대 이상. 그거 안 들어간 그 헬스장은 사람 안 온다.
그렇지. 그 만들어낸 거. 그거야. 하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참, 너무 많이 했었네. 이런 게임을 같이 그룹으로 하는 거야, 저는. 제가 이제 만들고, 이 스키 이렇게 만든 건데, 저걸로 바꾼 거죠, 지금. 이것도. 저까지 만들었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해서 못하게. 저렇게 만든 거지. 몰랐거든요. 지금 자기 그 안에 이제 스키장이 보이는 거죠. 1년 반 하고 스탑을 했어요. 1년만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스포츠 공단이 비어있고. 하여튼 뭐 이런 걸 만들어 전 세계 스키장을 사막에도 만들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